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 부가세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종합소득세의 이제 신고 대상자 및 소득의 구분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을 일컫고 있고요. 종합소득이라 함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가지의 소득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은행에서 받는 이자, 그리고 일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될 것이고요. 배당은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을 하는 경우, 균등 배당이 됐던, 차등 배당이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한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서 사업소득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보험 FC 분들 같은 경우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면 근로자가 발생시키는 소득이고, 연금을 받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이라든지 각종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소득이 과세가 됩니다. 또한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법인정원을 하면서 영업권이 발생됐다든지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을 만들어 낼 수가 있고요. 이 여섯 가지의 소득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금액별 기장 의무가 있는데요. 크게 국세청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업종을 가업종, 나업종, 다업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업종은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이 있고요. 나업종은 제조업, 숙박 음식업, 전기, 가스, 증기,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등의 업이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업, 제조업, 음식점업 등을 볼 필요가 있겠죠. 또한 다업종에는 임대업, 그 다음에 각종 서비스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업 관련해 갖고는 일반적으로 세무사, 회계사, 의사, 변호사 등이 이 법률 서비스를 모두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는 도소매이기 때문에 또는 부동산 매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고 매출은 큰 경우가 될 것이고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매출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마진율이 굉장히 좋은 업종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장부를 써야 되는데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서 써야 되는 기준 자체가 매출이 큰, 상대적으로 매출이 큰 도소매 업종 같은 경우는 3억 이상, 그리고 제조업은 1.5억 이상, 그리고 서비스 임대업 같은 경우는 7,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는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 이상자지만 미만자를 간편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3억, 1.5억 미만, 7,50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아주 작은 초창기 사업자 같은 경우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단순 경비율이라 함은 매출이 1억 나왔는데, 5천만 원 나왔는데, 어바웃하게 너 경비 80% 썼지, 70% 썼지, 60% 썼지, 그냥 경비를 텅텅 넣어준다는 거죠. 초창기에. 그 구간은 도소매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미만인 자, 그리고 제조, 음식, 건설 같은 경우는 3,600만 원 미만인 자, 임대,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미만인 자는 그냥 경비율을 넣어준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도소매 같은 경우는 거의 90%의 단순 경비율이 반영이 되고요. 음식점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서 90% 사이의 경비율을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임대업이라든지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경비율을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임대업 같은 경우는 한 40%를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문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
완전히 전문 서비스업이라고 하게 되면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복지부기 의무자로 편입이 되고요. 어느 정도 인적 서비스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비율 자체를 보통 한 60% 정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 FC분들도 이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보통 경비를 한 64% 정도 인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를 구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복식부기 의무 같은 경우는 외부조정 대상자, 내부조정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는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고 또 더 작은 소규모 사업자, 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장을 신고한다는 건 당연히 복식으로 해야 되는데 기장을 했다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고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썼다라고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간편장부라는 거는 이 복식부기는 영수증 전표 하나에 대해서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그 사람의 사업자 번호까지 다 기재를 하는 것이 복식부기라는 것이고요. 간편장부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밥 먹은 게 얼마더라, 그리고 기름값 넣은 게 얼마더라 한 썸, 합계를 넣는 게 간편장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추계신고, 그냥 아까 경비율, 추계경비율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단순 경비율이 있고 기준 경비율이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은 뭐 90%에서 뭐 60%, 40% 정도가 되고요. 기준 경비율은 굉장히 낮은 그 숫자, 방금 90%, 60%, 40% 말았지만 그거보다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의 경비율을 인정해주는 게 기준 경비율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추계, 장부를 안 쓰고 그냥 추측해갖고 비율로 계산을 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무기장 가산세 20%.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는데요.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복식장부 신고를 하게 되면 기장세액공제 20%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무기장 가산세 20%, 추계를 신고하게 되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마찬가지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편장부 대상자이더라도 이 소규모 사업자, 신규 사업자라든지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및 소득금액에 대한 계산인데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통틀어 종합소득이 되는 것이고요.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차감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 공제와 감면을 뺀 후 가산세를 가산하게 되면 납부할 세금이 있지만 기존에 중간 연합한 세금이 있다고 하면 기납부 세액으로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에 장부 손익계산서가 있는데요. 손익계산서는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것이고요. 매출 제품에 대한 매출원가가 있을 것이고 이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고요. 매출 총 이익에서 판관비를 빼게 되면 영업이익. 여러분들은 아주 심플하게 매출에서 원가를 뺐다. 그럼 매출 총 이익. 여기서 판관비를 뺐으면 영업이익이다. 정도까지만 아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리고 이자가 많이 나간다 하면 영업의 비용으로 이자 비용이 빠져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감위에는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접대비, 경상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입니다. 법정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조사 증빙도 챙겨야 되는데요. 법정증빙서류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증빙으로는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증 이 경비에 대해서 경조사 경비로 건당 20만원까지 경비가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이 접대비에 대한
경조사비가 접대비로 들어가는데 접대비의 한도가 3,6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계약서가 있는데요.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2%의 증빙을 이러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등을 받지 않았던 증빙불비에 대한 가산세를 물고 이체한 내역이 있다, 이체한 증명이 있다고 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금이 있는 경우 은행 이자를 지급을 해야 하고요. 은행 이자 지급 내역을 세무사무실에 주게 되면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급여, 실제 근무하고 있는 친인척의 급여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인데요.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을 처리하라. 오래된 매출채권의 경우에는 그 회사가 파산이나 부도, 회생을 겪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 회생에 대한 법정 증빙을 바탕으로 해서 파산에 대한 법정 증빙을 받아서 매출세액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매출채권에 대한 금액을 상계치고 대손금,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출로 잡았던 것을 대손금으로 상계를 치면서 과거에 매출이 높게 잡혔던 것을 상계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 구입, 장부에 등록해서 감가상각 처리, 유류 때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또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노란우산공제, 법인대표자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임대업은 제외가 됩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공제, 4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는 300만 원 공제, 1억 초과한 경우는 200만 원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400만 원에 대해서 13.2%의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갖고 한 50만 원 정도의 세액이 절세가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고 하게 되면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금융상품 그리고 금융소득을 받을 때 배당소득을 받을 때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절세 효과가 또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인데요. 그 아홉 번째가 사업자 명의를 고민할 수가 있는데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공동 명의 변경을 고려하라. 공동명의. 하지만 공동명의가 아닌데 공동명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래 혼자 하고 있었는데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공동사업자에 대한 그 등록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조카의 명의로 사업자를 냈지만 실질 대표자가 이모라고 하게 되면 그 이모 명의로 사업자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오해를 받고 명의위장 가산세를 물고 그 다음에 그 소득세에 대해서도 다시 경정고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아무렇지 않게 형, 동생, 누나, 엄마 앞으로 이렇게 막 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전환,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과다한 세금을 내고 있다면 법인전환의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